안녕하세요. 에그린TV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동영상 공유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이게 지금만 해도 제가 7시부터 지금 12시, 11시 반이에요. 계속 지금 분갈이를 하고 했는데 정작 해야 될 분갈이는 못했어요. 친구가 마당 삼계탕집 아시죠? 제가 한 번씩 삼계탕 먹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그 집을 그러니까 또 건물을 또 사서 많아요. 친구 건물이 사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호접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되게 인텔리적인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옷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저희 샵에 처음으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제가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못했어요. 그래서 마카이 파리시 그 구름 바다에서 온 네스터 트리스 톡삼 다산 거예요. 가져가겠다.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인터넷, 유튜브로 판다며, 이러면서, 남지도 않고 팔면서, 소리 들어가면서 팔면서, 나는 왜 안 줘? 이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했어요. 분갈이죠. 아니, 원래도, 이제 바쁘니까 내가 한 번씩 분갈이를 잘하지는 못해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저쩌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 네가 와서 해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라. 맞네. 그러면 되네. 네가 와서 해주면 된다 해가 이러는 거라. 알았다. 갈리비 주라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왔다 가서 그걸 이제 갈아서 갖다 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일이라는 게 뭘 해야 되지, 뭘 해야지, 멍해지면서 두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50g짜리 수태를 지금 세 통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분갈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표시도 안 나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원래 목적은 그걸 해서 줘야 되는데 못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하나가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같은 일이라도 계속 이게 그거가 되는 거예요. 아우 이거는 같이 보고 싶은데 이거는데 힘드니까 카메라가 안 켜지는 거예요. 브이로그 형식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게 가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전에 밥 한 술 먹었어. 기운이 나나 봐요. 밥 한 술 먹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거를 씻어는 나섰어요. 근데 아 수태가 없어서 안 하고 가려다가 내일이든 월요일에 와서 써야지 하고 수태를 불렸어요. 제가 수태를 부리는 방식이 이렇게 하거든요. 잠깐만요. 오늘 예약이 풀이었었어요. 근데 4시 손님이 캔슬이 났어요. 근데 2시에는 친구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볼일을 보라고 4시로 밀려서 12시 반에 일이 끝나고 12시 반 이제 밥 한 술 먹고 1시 다육언니 보고 오라 하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너무 밀리더라고요. 비도 오고 주말이고. 그러니까 갔다가 막 부랴부랴 이제 갔다가 5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1시간 동안 그래도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네스터 샀죠. 황제 황후 샀죠. 일월성 2개 샀죠. 나도 풍란 2만원짜리 샀죠.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쫓기니까 후다닥 막 이걸 해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태를 보면 저는 이렇게 잘라요. 완전히 자르지 않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나중에는 혼자 한번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나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수태가 먹잖아요.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어느 정도 여기 흥건히 요 비닐 사이 공간 있잖아요. 물이 찼다 싶으면 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젖은 곳은 많이 젖었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뜯어 쓰기 시작하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물이 많잖아요. 아직 안 쓰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쓰면은 짜도 나오지 않고 예,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개도 불려놨는데 아 불렸는데 하지 이러면서 예, 한 거예요. 요거는 다육 언니가 이제 그 다이소에서 하나를 사가 오시면서 괜찮지라는 거다. 네. 근데 팔에서 이랬던 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어봤는데 이 아이가 마침 예, 하지 않아도 지주를 하지 않아도 네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도 요거를 하나를 딱 세워주면 그래도 안정감인데 지주는 있어요. 근데 지주꾼이 없어요. 다육 언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 내가 평생 지주꾼 돼줄게 하셨죠. 제가 지주를 조금씩 아끼고 재활용을 하니까 언니. 아야 내가 지주는 평생 돼줄게야? 그러셨어요. 지주꾼 없어요. 그 많은 지주꾼이 없대니까요. 집에 한 뭉치가 있던가. 집에서는 요새 많이 안 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잠깐만요. 네, 요것만 해도 이렇게 안정적인데 이것만 해도 막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원래 있었던 데 억지로 해놓았고요.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만 해주면은 전체 뿌리가 안 흔들리고 좋아요. 근데 똑같은 거라도 얘들은 뿌리가 조금 있었어요. 황후예요. 황제예요. 근데 카나리 같은 경우도 뿌리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조금 이 아이들이 무르다든가 이런 아이들인 게요. 그래서 하나만 지금 묶어놨는데 여기서 지금 흔들거려요. 그러면 뿌리가 아직까지 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가 또 해그리는 지주의 여왕이죠. 오 잠깐만요. 잠깐. 오 여기가 원래 있었던 끈이 있었어요. 그래 어째 많이 있었는데 그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요새는 거의 뭐 이렇게 본정신이 아닌 상태로 예. 지주꾼이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많던 재료들이 다 떨어져 가는 거 보면요. 와 하루에 뭐 10개 20개 지주 그 뭐 지주나 뭐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거는 막 거의 그 얘가 좀 말랑 보시겠어요? 약간 이런 것도 보면 호접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 예 아이고 이거는 비켜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조금 부드러운 성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것까지는 좋은데 쉽게 말하면 애들이 잘 휘죠. 그런 애들이 조금 네 그러니까 뭐 난원에서 이런 데서는 뭐 이거 하나하나 못해요. 그 많은 일손에. 그래서 이제 그 분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고 얘도 이렇게 눕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세워주면 좋고요. 요 아이도 좀 이렇게 세워주면 좋고요. 아니면 이런 아이들은 물은 아이들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부작에서 키워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새 아이를 예 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분갈이만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거 치울 힘이 없어서 치우지도 않고 제가 퇴근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씻어서 계속 며칠을 두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 있었어요. 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뿌리가 나서 이 아이를 요 뿌리를 잘라서 요렇게 잘랐어요. 에에에. 네. 이 아이가 도리티스인데 분주되어 있어서 그러고 보고 잘라고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촉이 상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아이들은 힘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 아이들을 탈락을 시키든 새 촉을 만들든 할 건데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씻어먹고 계속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힘들어서 혼자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안 보여드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 칼로
아, 이럴 것 같으면 했을 건데, 같이 했을 건데, 그죠? 이 칼이 되게 좀 잘 들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이렇게 자국을 내서 툭 잘랐어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루틴 발라놨어요. 루틴. 뭐 식물 마데카솔이라고 하는데 루틴도 루톤 루톤 루톤도 일종의 그 농약이래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 해그리님 장갑 끼고 하세요 그랬는데 장갑 끼를 세웠으니 장갑 끼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완전 이게 지문이 이게 벗겨지고 있다. 이 피부 관리사 손이 일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얼굴 피부 관리는 안 해요. 우리 점장님 있고 실장님 있어서 딸이고 친구이고 이랬는데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전신만 이렇게 바디만 많이 전체적인 것만 제가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이것도 지금 지주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거 촬영하면서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주끈이 없어요. 보세요. 이게 그냥 이대로 나서 피면은 정말 예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은 작고 이게 부딪히면 톡 뛰고 톡 부딪혀서 이게 그렇게 돼요. 이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왜 부딪히면 이건 정부에서 지금 하나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세워줘야 또 세워지고 해서 이 아이가 또 삐뚤어졌잖아요. 때문에 그래서 해줘야 되는 애들인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하고 보여드리곤 쉽고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5시간 혼자 열심히 중노동에 시달렸고요. 그게 이제 이런 거 이제 치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퇴근할 때도 많아요. 좀 미안쳐. 그래도 내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었고요. 요 아이 이렇게 됐고요. 이 아이 해야 되고요. 요렇게 분갈이 했고요. 지금 요 마이보이 얘들도 해야 되거든요. 얘도 해야 되고 이제 이 아이들도 해야 되고요. 아니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딴짓 한 거예요 이때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두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도 보면 레드스타인데 이것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이거는 환타지한데 아니 꽃이 필요하다고 꽃이 지더라고요. 쓰레기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쓰레기 봉투 하나 두고 예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벌써 한 통이 찬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래 두고 지금 예 요거 두 개 하고 요 마카이 파리시가 이게 진짜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였는데요. 요거 가고요. 요거하고 지금 요거도 다른 구독자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그거 달라고 해서 이거를 해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져갔고요. 예. 스타더스트 치오미 이렇게 지금 끓이고 있어요. 냄비 이렇게 한 번씩 적당한 그릇이 없으니까 막 냄비도 쓰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막 실장이 막 질급을 하더니 지금 조금 적응됐는가 아예 포기했어요. 보세요. 명보 머니리폼 명보가 있어서 또 사왔더니 완전 이렇게 돼서 지금 예 수태를 털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 아이는 명보고요. 요 아이는 다른 아이인데 이렇게 보통 이런 아이들을 사면 거의 예 보세요. 따로 나오는 거 거의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썩어 있고요. 막 이렇게 수태에 쌓여져 있는 대로 막 이렇게 그대로 막 이렇게 물을 계속 주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고아 이렇게 돼서 요거를 내가 다시 키워서 만들면 되니까 또 이뻐서 또 그래도 이거를 이만원씩이나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 난 살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들고는 왔어요.
보세요. 벌벌플리. 아까 두 섞고 그냥 요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네, 요렇게 했어요. 석곡? 소엽. 제가 석곡이라 그랬어요? 소엽이에요. 소엽 떨어진 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담아 보았고요. 요거. 요거 이제 이게 고아에서 이렇게 난 거, 요것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 보았고요. 아까 깼는 거는 치우지도 못했고요. 이제 기력이 안 남아서요. 정말로. 기력이 안 남았고요. 요거, 이것도 지금 쓸어 담아야 되고요. 요거 이제 다 드림은 그냥 저면급서 해놨고요. 요거 에르데스 홀리티아 꽃 진짜 예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월성이 이렇는데 이거를 2만원씩 달라는데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그렇다고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는 왔어요. 그 이제 요거 집에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시 진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꽃이 있는 애들 보세요. 이 아이도 지금 다시 이 아이가 핑크 아마빌리스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물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만천홍보다 더 홍만호 있죠, 홍만호. 그거보다 더 진하고 예쁘대요. 그런 타입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꽃이 더 피면 여기다 이거는 여기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도 예, 핑크 아마빌리스인데 요거는 마저 분갈이를 못했어요. 요거는 미니인데 작은 체구의 꽃이 하얘요. 이것도 못했어요. 대어풍란은 나도풍란은 그냥 요렇게 그냥 하이드로톤 아시죠?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경에도 강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식재를 써서 했을 때는 반수경 재배라고 한대요. 네. 그, 물을 조금 넣게 해서 세미, 뭐, 컬처, 뭐, 그,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수경이 아니고, 뭔가 식재가 들어갔을 때 용어 정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물을 작게 넣든 물을 많이 넣든, 물만을 가지고 하는 걸 수경이라고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가 저는 뭐, 중심을 잡게 돌을 넣든, 제가 하이드로 볼을 넣든, 하이드로 톤을 넣든, 하이드로 톤과 하이드로 볼이 달라요. 다음에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반수경이라고 말을 용어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요 아이는 했었고요. 요 아이 핑크 아마빌리스 예 분갈이 했고요. 네. 서엽이에요. 많이 했는데 없네요.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물건을 살 때도 많이 했는데 없네? 그리고 또 사오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연속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하고 예 다 했는데 이것도 했고요. 네, 다 했는데 요거는 돼 있었고요. 예, 핑크 아마빌리스인데 작아서 미니들하고 합식을 이렇게 해놨더니 이뻐요. 풍풍판다 결국은 꽃이 없어서 하나를 보냈고요. 요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꽃 안 핀 거 몇 개 구할 수 있는데 관리 상태가 딱 좋지는 않아요. 예, 네. 요거 홍만호죠. 한 송이가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가야 돼요. 폭도 엉망이고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뭔가 꼭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보세요. 이게 단봉석곡이에요. 단봉. 그런데 꽃송이가 이렇게 해서 노랗게 피는 거 단봉 구경하셨죠. 그런데 이게 다 져버리고 한 송이씩만 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밑에서 꽃송이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기절할 뻔했잖아요. 이 가위가 참 좋더라고요. 다이구 언니가 소개하면서 이거 써봐라. 언니 나 이거 불편해 이랬거든요. 레드스타도 엄마야 꽃송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좀 잘못될 것 같지 않아요? 꽃송이가 다 보내고 나머지 있는 것들만 제가 가지고 있다. 여기도 지금 레드스타인데 저기 꽃을 한 송이 줄 것 같지 않아요?
저 피곤해가지고 지금 엎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찍고는 있는데요. 이게 움직여서 저걸 잘 보이게 하고만 하고 있지 않아요. 드림이에요. 뒤에 그, 아, 생각났어요. 에르데스 홀리테아, 홀리테아. 아이고, 또 초점 안 맞아. 여기다 해야. 예. 요거 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네스터, 요것도 아너스뭄하고 파리시하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아너스뭄과 파리시가 했느냐에 따라서, 크기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죠. 예. 요거 꽃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비가 옵니다. 피곤하고, 오, 아까보다 더 피었어요. 어머야, 죄송해요. 오,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잠깐만요. 오! 더 큰데, 이거보다. 네, 초점 맞았죠? 속까지 시커매요. 그래서, 흑기사래요, 얘 이름이. 그리고 저는 찐자주도 다 보내고 잘라진 것마저 보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잘라진 데서 어떻게 돼요? 나오지요. 여기 촉 꽃촉 나오는 거 맞지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크 아마빌리스. 핑크 아마빌리스. 요것도 핑크 아마빌리스. 네, 요거는 홍만호보다 더 진한 그런 홍만호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계열? 하여튼 그거보다 더 진하고 예쁜 아이라고 합니다. 퇴근할 거니까 안전운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네스터라고 몇 개 판매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꽃핑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어요. 다만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와, 요 네스트는 이제 통통하고 길이는 짧은데 꽃이 이렇게 개화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세대 되면 9만원, 10만원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요거에 보통 소비자 가격에 14만원, 이게 한 대짜리가 뭐 7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그건 모르겠고요. 꽃이 너무 좋죠. 지금 부산도 비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 상임 이 꽃이 어떻게 펴요? 그 뒤 안 보이소? 이러시거든요. 부산 말씀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금만 뭐 해그린이 어떻겠습니까? 우와 하고 소리밖에 더 지르겠습니까? 와, 일전에 저희가 제가 이거 한 열 몇 개 판매했죠? 그거예요. 얘는 이름 뭐예요? 우리 다육은이 신났습니다. 그린 혼에 그냥 한 개 없는 거예요. 꽃만 그리십니다.